추천했는데요.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굉장히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게 돼서요. 또 한 번에 뭐 대박 예감, 히트 예감, 예,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예, 이 게임은 그 이제 컨셉 자체가 어떤 그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. 피라미드, 뭐 현재는 또 뭐 카이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. 각 도시의 문화가 섞여져 있는 예,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요. 어떻게 보면 좀 더 글로벌한 어떤 그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보니까요, 예, 이게 이제 주인공 캐릭터죠. 예, 주인공 캐릭터인데요. 일단은 남성, 여성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라요. 자신이 사용하는 주 무기에 따라서 어떤 뭐 스탯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습니다.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인 그 턴제를 바탕으로 한 게임이기 때문에요. 뭐 앞선에서 쓰는가, 뒷선에서 쓰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즉 근접인가, 원거리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요.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 캐릭터를 생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이 게임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. 자신의 그 주인공 캐릭터가 있다면 자기 주인공 캐릭터와 함께 전투를 펼쳐줄 용병 캐릭터를 선택하고 성장시키고 관리하는 겁니다. 용병도 주인공과 같이 레벨업을 하고요. 어떤 승급도 하고요. 물론 어떤 조건들이 있지만요. 예,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에게 내가 유리하게 전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용병을 키우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전투에 임할 때 쭉 용병을 그 아주 잘 전략적으로 짜는 것이 확실히 이 게임을 이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알겠지만요. 굉장히 특이한 구성이에요. 이렇게 우리 편, 그러니까 아군의 그 턴이 있고요. 그리고 그 턴이 끝나면은 또 상대편, 그 적대의 턴이 있습니다. 그 턴 안에 그 자기의 어떤 그 공격 타임이 돌아오면은 잽싸게 어떤 뭐 공격을 하거나 그 마법을 사용하나, 예,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죠. 그, 예를 들어서 그 턴 게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루즈하고 그러니까 좀 지루하다고 할까요? 예, 그런 것들의 선입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사실 아틀란티카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그 턴 자체가 굉장히 짧고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여가지고요.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생각하고 빨리 움직여야지 훨씬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또 이제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. 이게 그 TBS라고 해서 택티컬 배틀 시스템입니다. 이 사각단위 맵에서 그 최대 그 200명의 그 게이머들이 최대 그 8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턴제 PVP나 그 PVE를 지게 되는데요. 어떤 뭐 이동, 공격, 훈련, 뭐 함정 설치, 뭐 공성병기 생산 등 어떤 그 다양하고 그 전략적인 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어서요. 뭐 한층 더 그 재미를 좀 더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틀란티카에는요, 전투 시스템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뭐 성장 시스템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즉 그 도시를 경영하고 또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. 그러면서도 또 꾸준히 그 생산을 함으로써 어떤 뭐 경제적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예,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. 비단 그 전투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즐김으로써 훨씬 더 게임의 그 뭐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. 네, 뭐 제가 게임을 하면서 어떤 이거 뭐 왜 아틀란티카 해외에서 좀 성공을 거뒀을까라는 거를 궁금히 여긴다면 뭐 여러 가지 좀 요소는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어떤 저사양에서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뭐 아시아 지역, 유럽 지역 할 것 없이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. 또한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그 세계관 자체가 어떤 한 그 지역에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요. 뭐 아시아, 유럽 할 것 없이 그 전체적인 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어쩌면은 그 해외에서 더 통할 만한 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육성, 경영, 전투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국내와 유럽은 물론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위풍당당 대한민국 게임의 위력을 보여준 아틀란티카. 그렇다면 오늘 백종원과 바라본 아틀란티카의 백뷰는 무엇일까? 예, 오늘은 아틀란티카를 플레이해봤습니다. 확실히 기존의 또 그 온라인 액션 게임들과는 달리 아주 턴제라는 그 특이한 베이스로 갖춰진 게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특이성이 있었고요. 또한 이러한 전략적인 그 플레이와 또 다양한 세계관을 담고 있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도 이 아틀란티카의 그 국위 선양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